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디로 왔느냐? 저 뒤에 보이는 이제 준서 작업실 왔습니다. 준서 작업실. 제 작업실 아니죠. 아, 성배형 작업실인데. 네. 오늘 저 뭐하러 왔어요? 오늘 특강 해주시러 왔거든요. 네, 준서가 부탁해가지고 제가 오늘 그룹핑 특강을 하러 수업 특강 한번 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가봅시다. 여기는 근데 주택가인데 뭐라 안 하시냐? 드럼 소리 나고 이러면? 예민한 분 좀 이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가 성배형 작업실입니다 여러분. 오 씨, 느낌 있다. 오 이야 좋은데? 어 드럼 소리도 들려. 누구야? 제 제자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 이따가 학생들 오고 하면은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실 구경은 이따가 할게요. 컷!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레슨생분들 도착했어요. 오늘 뭐 그룹핑 알려달라던데? 그룹핑 들어봤어요? 선생님 영상 봤어요. 영상? 네. 제 영상 본 적 있어요? 네. 아 진짜 제 영상 본 적 있어요? 네네. 나와도 돼요? 제 유튜브에? 네네. 네. 아 어떻게 인사 한번 자기소개 한 번씩만 해주실래요 그러면? 아 목소리가 엄청 좋네 이분은.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학년 이동원입니다. 고3이죠 둘 다? 네. 아 오케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실은 다니고 있는 이찬입니다. 아 서실은 어? 내 제자 중에 서실은 있는데 장준혁 알아요? 장준혁? 네, 네 후배. 후배죠 그죠? 네. 아무튼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아, 아직 한 명이 안 왔어요. 10분 뒤에 도착한다 했는데 먼저 하고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처음부터 강의를 안 들으면 의미가 없어. 아무튼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우와 나 여기 처음 와보잖아. 또 드럼 우와 신기하네 여기 세팅이 완전. 우와 탐 순서가 바뀌어있어. 그쵸 그쵸. 어이구 되게 사운드가 유니크하다. 와우. 갑시다. 어때? 죽이지 이 형. 네. 죽입니다. 어떻습니까? 화장실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아! 자 가봅시다. 자 오늘은 그룹핑 특강입니다. 자 혹시 그룹핑이 본인은 뭔지 모른다 있어요? 확실하게 아닌지 모르겠어. 확실하게 아닌지 모르겠고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그룹핑. 한연음을 6연음처럼 들리게 하고 4연음을 3연음처럼. 그렇죠. 4연음을 3연음처럼 들리게 하는 거. 4연음을 3연음처럼 들리는 게 뭐라고 그럴까요? 3그룹핑.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룹핑이 뭐냐면 원래 존재하는 연음이 있는데 그 연음에서 내가 몇 개로 묶을 거냐예요. 그러니까 그룹을 짓는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4연음을 3개씩 묶으면 3연음처럼 들린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연음 같아요? 뭔가 좀 다르죠? 이게 그룹핑이에요. 원래 내가 생각하고 쳤던 거는 4연음인데 이 기본 이 박자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가면 6연음이나 3연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룹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룹핑이 안 들리는 게 맞아요. 왜냐 귀가 안 열려 있거나 내가 이걸 어떻게 세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세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세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 일단은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이게 안 세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머리로 이게 세는 방식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원래 연음인 4연음으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먼저 세트로 갑시다. 아니요 그냥 너부터 가세요. 오케이 먼저 가시고 의자에 앉으세요. 어때요? 감사합니다. 준서 씨 어때요? 강의가 좀 어때요? 괜찮은 거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아 괜찮아요? 네. 어때요? 강의가 좀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약간 제가 앞으로 설명하기도 훨씬 편해졌어요. 아 그래요? 이제 애들이 박자 이해했으니까. 사가둥 좆댓구 아. 예찬 와봐. 아 예찬 알잖아 느낌 알잖아. 찍어주시고 템포 80으로 맞춰주세요. 1, 2, 3, 4 예.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원래 돼. 원래 돼. 되는데 뭔가 지금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아. 그냥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 그렇지. 어?
어이 새끼야? 어? 다시 그럼 5만 줄여주세요. 템포 5만. 템포 5만 줄여주시고. 야, 다시 잡아줘. 다시 잡아줘, 예찬. 다시 잡아줘. 최고야. 잘하고 있어. 아, 그 포인트를 괜히 손사가동님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근데 그걸 스스로 말해야죠. 그렇지,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어야 스스로 알아야지. 따듯 예. 그 포인트를 자기가 외워서 굳이 안 말해줘도 속에서 나오든 그걸 해야 내 마디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처음에 우리가 지금 나랑 손사가동처럼 되지 않잖아. 지금 주사위잖아요. 여기 나오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래서 이게 괜히 계속 입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노이로제로 말을 안 해도 들릴 나오게... 정도로 그게 돼야 돼요. 내가 이걸 계속 옆에서 귓구녕에다 대고 따그득까 드그따그득까 이게 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그냥 이 부분을 세주려고가 아니라 이 부분이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머릿속에 들어가라고 약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루핑이 멋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 콤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4연음이 너무 나열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리니어 별로 안 멋있잖아. 멋있죠. 아 멋있어요? 그냥 좀 너무 아기자기하다 라는 느낌. 근데 이거는 그루핑이 예상한 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 어씨 뭐야? 오 죽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중간에 넣어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용한 그때 영상에서 올렸던 것 중에 그 테니슨의 아이언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음원 멜로디가 그루핑이에요. 딴딴. 이해됐어?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응용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루핑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좀 쉽게 접근할까를 여러분들이건 누구건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카메라 들고 있는 이해찬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네. 연습시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템포를 155까지 만들어 오면 돼요. 155. 이해돼요? 155까지 만들어 오라고 하세요. 이거 155. 16으로. 그래서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게 점점 더 빨라지면 16으로 들을 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4분음표를 바꿔야 돼. 4분음표. 150 틀어놓고 4분음표로 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